눈가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지금 바퀴가 네, 오늘 약간 공학 박사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 가져와 봤거든요. 움직이고요, 찍을 수 있고요, 뭐가 나가고요, 조립도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녀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DJI 로봇마스터 S1 되겠습니다. 탱크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코딩이랑 이런 거 배우기 좋은 로봇이다 하는데 사실 요거는 어른들의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DJI 요게 카메라 만드는 회사에서 장난감을 만들었더라고요. 요거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레고 테크닉과 좀 유사하다. 직접 한번 조립을 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world of RoboMaster S1 이라고 써 있고 안쪽에 한글은 없습니다. 와, 이 안쪽에 지금 이런 롤러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거 설명서일까요? 에듀케이셔널 로봇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1층과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들었습니다. 와, 조립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한 장에 표현된 건 아니고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할 땐 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로봇마스터라고 써있죠. 가격은 75만 9천 원입니다. 자, 한 장씩 넘겨가면서 뭐야? 본드를 칠해야 돼? 야, 이거 오랜만인데 이거 본드 칠하는 거. 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나사들이 잔뜩 있고요. 바퀴를 꽂으면 되는 건데요. 윤활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하나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여기에 흘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립은 처음이네요. 호두과자나 붕어빵 만들 때 팥 앙금 넣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넣으니까 약간 피지 같기도 하네, 피지. 여기에 요 롤러를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개를 바퀴부터 아주 신박합니다. 사선으로 지금 롤러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조립해본 바퀴 중에 제일 특이한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바퀴가 제대로 싸기 위한 보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이대로 넣는 게 맞을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우와, 약간 사선으로 됐어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볼게요. 오케이, 바퀴 4개 완성됐고요. 다음은, 아, 드디어 본체를 꺼내나요? 아래 하쪽, 우와하! 아래 하쪽, 우와하! 와, 이게 있었네. 이걸로 바퀴 돌리시면 돼요. 저는 못 찾아가지고 따로 제 공부하면서 지금 빌려서 왔거든요. 오, 게다가 자석까지도 있어. 엄청 편한데. 아, 나는 면봉인 줄 알았어. 닦으라고. 열어보니까 쇠덩이였어요. 나사 위치랑 나사 개수랑 다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게. 처음에 조금 겁냈었는데 뭐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었네요. 아, 뭔 줄 알았어요. 허쉬, 대박. 재밌다, 재밌어. 요 녀석들 봐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구나, 이걸. 우와. 오. 와, 이거 뭐야? 처음에 꽂은 게 그냥 꽂은 게 아니고 여기 다 선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어린 친구들은 조립 못할 것 같은데 아빠가 좀 도와주면, 아빠는 눈가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이 좀 얇으면 더 잘 되겠네요. 어떻게 가져오는지 막 상상이 되네요, 이거. 이거 진짜 갖고 오면 재밌겠다. 최소 두 대는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드디어 바퀴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바퀴를 잘 봐야 됩니다. 타이어 4개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얘만 뒤집어 끼우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지 멋대로 했구만. 또 하나는 또 잘 돼 있네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반대로 뛰었습니다. 오호, 얼추 그럴싸합니다. 자, 일단은 하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체. 와, 우와, 지금 바퀴가 좌우로도,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움직임, 이런 식으로 움직임, 대각선으로 움직임, 다 되는 거 아니야? 대박입니다. 상체는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평행 주차할 때 주차장에 뒤로 띠리리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넣어도 되잖아. 그냥 차 여기 있으면 그냥 딱 이따 그냥 아, 이렇게 들어왔다가, 와, 이렇게 나와서 가면 되잖아요. 센세이션 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뒤집어서, 우와! 우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잠깐, 이거 빼야 되는 건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들어가라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짜잔. 보시면 이런 데도 포트가 다 있어요. 단자가 생각보다 숨어 있어가지고. 우와. 들어갔고. 아, 이게 안테나인가 보다. 여기 약간 요렇게. 약간 옛날에 이거 포트리스 생각나지 않아요? 요즘에도 있나? 포트리스 게임? 옛날에 진짜 빨콩으로 열어 죽였는데. 아, 여기도 선정리 딱 할 수 있게. 여기에 딱. 아, 드디어 카메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카메라. 요 녀석은 F2.4 120도 F5V라고 써있어요. 꽂아줍니다. 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거기 이렇게 딱 선 딱 맞게 연결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이 두 개가 남았는데요. 이거를 본체랑 하체랑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나온 거를 여기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배터리를 이제 넣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있었나? 이게 자체가 배터리야? 아, 배터리가 이거 자체입니다. 나 이거 줘 뜯을 뻔 했는데, 지금. 아닌데? 배터리가 있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일단은 완성은 됐고요. 충전이 안 돼 있습니다. 충전하고 본격적인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낯선 공간에 제가 나와 있죠. 말씀을 드리자면 스튜디오를 이사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스튜디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이사 직전에 아직은 공터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굴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녀석 조립해본 소감은요, 엄청난 녀석입니다. 학생들도 좋아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선물을 이렇게 해드리는 핑계 삼아 부모님들도 좋아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DJI답게 여기 이제 카메라부터 해서 안테나가 이런 식으로 인텔리전트 컨트롤러가 위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블래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다 들어올 텐데 센서예요. 이축 기계식 짐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상하로 움직여질 수가 있고요. 여기를 탁 열어주면 안쪽에 배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이시진 않지만 엄청나게 고성능 모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메카놈 휠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바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만 움직여질 것 같지만 롤러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여집니다. 대각선으로도 당연히 움직여지고요. 사방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컨트롤이 되는 아주 굉장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모드가 있는데 지금 화면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제 얼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빠르게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대각선으로 오, 제 얼굴까지 확인을 했죠. 설정에서 여기 지금 다 정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설정을 잘못했을 때는 오른쪽 앞바퀴 쪽이랑 왼쪽 뒷바퀴 쪽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맞추니까 되더라고요. 색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색상은 하늘색인데 좀 강렬하게 뭐 돕고 싶어. 그럼 빨간색으로도 변할 수가 있고 약간 핑크색, 보라색, 파란색, 또 진한 하늘색, 연한 하늘색, 녹색, 연두색, 주황색, 노란색, 흰색까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변할 수 있습니다. 제어, 제가 지금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해놨죠. 그래서 아까 좀 느렸고 중간 뭐 빠르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빠르기로 해서 적외선 비무로 할 거냐 겔비드로 할 거냐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적외선 비무로 일단 기본 세팅을 해놓고 모바일 기기와 게임패드와 PC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모바일 기기로 하시겠지만 PC는 그냥 컴퓨터 할 때 PC로 연결해놓고 건너방이나 안방이나 거실로 영탐을 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자동차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집에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일단은 빠르게 났으니까 얼마나 빠르지 한번 볼까요? 와! 굉장히 빠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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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정신 차려. 상훈아, 매워서, 그렇지. 와, 달려. 너무 빠른데 안 되겠는데요? 중간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좀 느려가지고 내가, 아, 좀 느린가 했는데, 와, 빠르다. 원래는 절대로 사람 향해서 쏘시면 안 돼요. 요 정도쯤으로 제가.
이 정도로. 연구실로 들어가시게 되면 로보마스터 S1의 진짜 심도 있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보2 마스터리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초보자 가이드부터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보시면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DIY로 들어가시면은 코딩 있잖아요. 코딩처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남들이 이제 올려놓은 이런 이제 움직임을 뭐 자유로 설정을 했고 비정막 거를 활성화했다. 내비의 변수를 KP125KI로 해서 KI를 0으로 KD를 5로 설정을 한다. 사실 저는 좀 어려워요. 교육용 로봇이라는 게 확실한 거죠. 남들이 일단은 프로그램 해놓은 거를 처음에 좀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공부를 해보고, 이게 이제 잘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안에 기능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아래에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쪽 왼쪽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귀엽게 춤을 춥니다. 칼리브레이션을 맞추는 느낌인 것 같고, 오른쪽 걸 누르면 이제 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 이렇게 맞춰놓고 풀샷에다가 대고 줌을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블래스터를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 기능이 굉장히 신기한데 사람을 스캔을 해서 트래킹을 하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되면 저를 지금 식별을 했죠. 저를 눌렀습니다. 오! 저를 따라옵니다. 오, 잠깐 따라옵니다. 달려볼까요? 하지만 여기서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가서면 물러나니까 겁쟁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나면 재밌으면서도 약간 또 동네 뭐 강아지 같기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게임 패드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장착하고 배틀 모드를 해봐야 될 텐데 배틀 모드 한 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대 빌려왔습니다.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패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핸드폰이든 다 돼요. 굉장히 넓게 이만큼 빠집니다. 이만큼 잭으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단단히 고정이 되고요. 이쪽에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요 이런 식으로 게임 패드와 연결됐다고 나오죠. 그럼 여기 지금 방향키가 사라졌죠? 이걸로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누르면 블래스터가 나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배틀 모드 해보겠습니다. 최초로 지금 얼굴 공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 팀장님입니다. 색깔이 똑같잖아요. 팀장님 뭐 마음에 드시는 색깔 고르세요. 저는 정렬의 빨강. 아하, 그러면 제가 그럼 파란색. 레이싱이 있고 프리포올이 있네요. 프리포올은 전투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죠. 오, 저는 이상훈 네, 호스트 나왔고. 오, 된다, 된다. 도리한다. 도망가. 상훈아, 도망가. 오케이. 피하면서 써야지. 오! 오버샷! 오호! 야, 어디 쏘냐? 야, 오케이. 잘하고 있어. 도전해! 야, 둘 다 게임 드럽게 못한다. 게임 오버. 레이싱을 한번 해보죠. 여기 저희가 지금 마커드를 해놓고 1, 2, 3, 4, 5 지금 트랙을 해놨거든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벌써? 자 갑니다. 이게 어차피 랩타임이 나오니까 네.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3, 2, 오오오오 저도 오케이. 1번 바로 됐고 2번 어디야? 야 어디에 뭐해? 오케이. 아주 재밌습니다. 오케이. 내가 5번 치고 갔어.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DJI 로보마스터 S1을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진짜 똑똑한 녀석이고 혼자 가지고 놀아도 재밌지만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가지고 놀면 훨씬 더 재미있는 녀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튜디오가 싹 차는 모습도 또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일단은 제가 보안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겔비드를 넣어서 실제로 관역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비탄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은. 이렇게 딱 빼면은 겔비드 컨테이너가 나와요. 여기 당겨서 놓고 여기다가 이 총알을 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약간 올챙이알 같기도 하고. 오, 잘 들어가라. 많이 흘러. 반은 흘린 것 같은데 지금. 반 조금 넘게 찼어요. 자, 요거를 다시 넣어줍니다. 절대로 사람한테 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관역 지금 3개가 있죠? 3개에다가 나의 로보마스터 S1. 다시 연결에 성공을 했고요. 솔로 모드로 가겠습니다. 소리 너무 좋다, 정말. 다시 제어 가서 겔비드로 갔고요. 저까지 닿지도 않는다. 사람한테 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나 봐요. 겔비드가 저 안 나가는데 저기까지. 좀 박진감 넘치는 걸 생각했는데 이거 안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